LA 총영사관이 민원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이고 민원 업무 시간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캠페인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의 민원실입니다. 민원인들의 발길이 잦아지는 점심시간이지만 근무 중인 행정원들은 평소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0분 안 됐나? 전번에도 봤어. 그냥 갔어요. 그냥 급하는 이제 거의 일을 하는 데서 시간을 딱 정해졌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갔거든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저희 온 지 한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창구는 지금 많잖아요. 그게 왜서 일하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이기철 총영사가 부임한 이후 LA 총영사관은 대대적인 민원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수요에 맞게 서비스 시간을 조정하거나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대의 민원 서비스를 평소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원 업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도 그 점심시간에는 겨드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좀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거든요. 이게요. 어쨌든 하여간 근무하는 직원이 많으면은 저희 같은 그 민원인들은 편리하죠. 총영사관은 공간 내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민원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점심시간에 더 많이 쓰던지 빨라진다면 더 좋긴 하겠는데 친절한 거는 여기도 친절한 것 같아요. 민원봉사와 서비스 개선을 부임 일성으로 내건 이기철 총영사의 약속에 한인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